속내 공원의 도롱뇽 11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짝짓기를 다룬 영상을 보십시오. 도롱뇽 웅덩이에 성체 도롱뇽들이 여러 마리 살고 있지만 바닥에 숨어 있어서 보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꽤나 자주 눈에 띄지만 맑은 날에는 한 시간 동안 기다려도 한 마리 구경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4월 12일 오전에 아래쪽 웅덩이에 갔을 때 맑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성체 도롱뇽 한 마리가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재빨리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지만 꼬리를 찍는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바로 포기하고 알주머니를 찍고 있는데 방금 전에 도롱뇽이 있었던 그 자리에 도롱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 보여서 처음에는 도롱뇽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도롱뇽이 다른 도롱뇽을 잡아먹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에 짝짓기 겸 산란 장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십시오. 낙엽에 많이 가려져서 감질나는 영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도롱뇽 산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대단히 드문 것 같습니다.